안녕하십니까. 직지심체우절 직지심경태 73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대는 몇 살인가? 저는 100살입니다. 그대는 매우 어려 보이는데 어찌해서 100살이라 하는가? 저는 올바른 100살의 이치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훌륭한 깃들인가? 부처님 계송이 이르시기를 사람이 100살을 살아도 부처님의 기틀을 알지 못하면 하루를 살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어서 본문에서 소개한 방울소리에 대한 문답도 동자로서는 아주 뛰어났지요. 바람의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방울의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서 소리가 날 뿐입니다. 라고 한 것은 마치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15년간의 보임 생활을 마치고 법성사에 가서 비로소 정식 출가를 할 때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해 있는데, 그렇죠. 바로 법성사에 가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때 유발자가 됐었죠. 보임을 하면서. 가서 법문을 듣는데, 바로 멀리 성에서 깃발이 흔들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가, 바람이 흔들리는가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니까,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이 바람도 깃발도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개송에서는 본래로 텅 비고 정밀한 마음자리에서 온갖 작용이 펼쳐지고, 복잡한 세상 사들을 만들어가는 사실의 실상을 설파한 내용이죠. 마음.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그 마음실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온갖 조건에 의해서 별별 마음의 작용이 다 일어나지만 그 마음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찾지를 못하지요. 석가모니 부처도 달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석가와 달마가 법이 부족하고 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본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꽉차 있으면서도 텅 비어 공적한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분류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진여문은 본성을 나타내지요. 생멸문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중생성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우리 불교 공부는요, 마음의 실상에 대한 이치, 또 모든 존재의 인연 생기에 대한 원리를 잘 파악하면요, 거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에 소개한 개송은 간략하지만 불교의 근간을 표현한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는 직지심경 제32 서천의 조사 제18조 가야사다 존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가야사다 존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해였어요. 제18조 가야사다 동자 지감추류 우난제 존자 득도후 행화 지대월지국 견일바라문사 유이기 존자 장이피사라 이랬어요. 18조 가야사다 동자가 거울을 들고 놀러 나갔다가 승간안제 존자를 만나서 득도를 하고 그 후에 교화를 다니다가 대월지국에 이르러서 한 바라문의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는 가야사다 존자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죠. 사주 구말하다 문활시하 종종 말시불제자라. 집 주인인 구마라다가 물었어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피문불명 신심송현 즉시 폐우라. 구마라다가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정신이 아찔하여서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죠. 존자 양구 자구 기문 라다왈 차사 무인
가야사다 존자가 잠깐 기다리다가 스스로 그 문을 두드리니 구마라다가 말하였어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지심체 요절 직심경 제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